안녕하세요. 수상단 습별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양띠분들도 하반기 운세를 네. 선생님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우리 양띠 여러분들 중에서 요즘 부동산 시세가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내놓을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 하반기 때는 내놓으셔도 좋습니다. 분명히 전세든, 매매든, 월세든 내가 조금, 가지고 있으면은 진짜 아무것도 돈도 안 되고 자꾸 마이너스인데 하셨던 물건들 조금씩 돌려서 금전의 흐름을 가져오실 수 있는 좋은 시기로 보이고요. 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그러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누가 같이 뭔가 협업을 하자 그러는데 혹은 아니면은 내가 이 팀에 있는데 저 팀으로 옮겨오면 어떨까 하고 제의가 들어왔는데 어쩌면 좋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움직이셔도 좋습니다. 지금보다 나은 또 다른 전환점의 흐름을 가져오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양띠분들 어떻게 보면 이게 네. 금전이 약간 좀 원활하게 그렇죠. 운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좋은데요. 네. 양띠분들 우리 양띠 여러분들 하반기 때는요, 상반기랑은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팔까 말까, 팔까 말까 고민하셨던 부동산 매물 있으시면은 내놓으셔도 팔릴 가능성 매우 높으니 내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제의가 오셨다면은, 이거 할까 말까? 그냥 그렇게만 흘려듣지 마시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곧 양띠분들에게 네. 기회면 찬스다. 그렇죠. 이게 근데 이제 뭐 부동산 물건들 막 네. 내놓는 거 괜찮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또 가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가격만큼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내가 생각한 게 예를 들어서 여기다. 라 그러면은 못해도 요만큼은 받을 수 있습니다. 요만큼 차이만 질수 있으니까요. 우리, 내가 너무 손해보고 팔것 같아서 지금까지 계속 끌고 갔었어요. 하시는 것도 내놓으셔도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양띠분들 하반기 운세가 네. 보니까 일단 금전 관련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양띠분들 또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양띠 여러분들 하반기 때는 우리 문서도 잡고 직장에서 조금 이름도 빛내고 그렇게 바쁘게 지내시는 하반기가 되시길 수성당 샛별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